안녕하세요. 올림픽 대표팀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권창훈입니다. 띠디빵빵? 그게 뭐예요? 그냥 다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. 첫 골도 뭐 글로 차려고 찬게 아닌데 빗 맞아가지고 글로 갔고, 두 번째 헤딩 골도 뭐 머리로 정확히 안 맞았고, 세 번째도 뭐 그냥 때렸는데 어떻게 맞아가지고 들어갔고. 동료들이 완벽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크게 뭔가 그냥 세리머니를 준비해서 막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속으로만 좋았어요. 아, 오늘은 근데 골 넣고도 약간 좋았죠. 좋았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잘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그냥 풀렸던 것 같아요. 후반전에 얘기를 하면서. 지금 우즈벡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냥 이라크가 이기고 저희가 이라크 이기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올림픽 대표팀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늦은 시간에 경기를 하는데, 늦은 시간까지 못 주무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